예, 하나님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. 예레미야서 8장 18절에서 22절. 예레미야 8장 18절입니다.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, 어떻게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? 나의 중심이 번뇌하도다. 아들 내 백성의 시인이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.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? 그 왕이 그 중에 계시지 아니한가?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르시기를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복해 하였는고 하시니, 추수할 때가 지나고 이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.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니 나도 상하여 슬퍼하고 놀라움에 잡혔도다. 길라세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? 부호세는 으사가 있지 아니한가?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